안녕하세요. 손으로 만드는 세상 손으로 스튜디오입니다. 오늘은 다이슨 청소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모델명은 다이슨 V8 모델이고 배터리 성능 저하로 일반 모드에서는 약 9분, 맥스 모드에서는 약 27초 정도 동작 후 전원이 꺼집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청소기의 배터리를 리필하는 과정을 담아봤습니다. 영상에서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부분은 배터리 팩을 깨끗하게 분해하는 방법과 회로 탈것이 회로가 잠기지 않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V8 모델 청소기의 배터리 팩을 분리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여기, 여기 세 군데의 나사를 십자 드라이버로 풀면 배터리 팩이 아래로 빠집니다. 다음은 이 부분의 나사를 풀어야 하는데 8T나 9T 별렌치가 필요합니다. 이제 케이스를 양쪽으로 분리해야 하는데 곳곳에 키가 물려 있어 좀처럼 열기가 쉽지 않습니다. 키가 물려 있는 부분은 아래쪽 사이드 두 군데 양옆 위쪽 사이드 두 군데 그리고 돌출되어 있는 이 부분 양쪽에 물려 있습니다. 해체 툴과 책받침으로 열어보겠습니다. 책받침은 이렇게 잘라놨고요. 바닥 부분을 얇은 해체 툴로 벌리고 책받침을 키 사이에 끼워 넣습니다. 중앙 부분에 끼운 뒤 옆으로 밀면 키 사이로 들어갑니다. 양옆도 같은 방법으로 책받침을 끼워 넣고요. 돌출된 부분은 이렇게 벌리면 키가 빠집니다. 위쪽은 구조상 얇은 철판이 들어가지도 않고 잘 벌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이 상태에서 끝이 날카로운 도구를 끼워 넣고 양쪽을 번갈아 가며 밀어주면 케이스가 벌어집니다. 이 정도 벌리고 나중에 조립을 위해 부품의 위치 및 연결 상태 등을 사진으로 촬영해 놓고 작업을 이어가겠습니다. 케이스를 완전히 탈거했고요. 각 셀의 전압을 측정하고 B-에서 B+까지 알 수 있도록 표시를 해둡니다. 니켈 플레이트를 떼어내는 순서를 지켜야 해서 표시를 했습니다. V8 모델은 작업 중 회로가 잠길 수 있다고도 하고 잠기지 않는다고도 하는데 어떤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에서 관련 자료를 찾아본 결과 회로가 잠기지 않게 하려면 니켈 플레이트 떼어내는 순서와 다시 조립하는 순서가 중요하다는 글을 여러 개 봤습니다. 분해할 때는 전압이 가장 높은 B+에서 전압이 가장 낮은 B-까지 순서대로 떼어내야 하고 조립할 때는 역순으로 B- 먼저 조립을 하고 B1에서 B+까지 순서대로 조립을 해야 회로가 잠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본 자료이고 검증된 자료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대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B+부터 니켈 플레이트를 떼어내겠습니다. 비-까지 떼어냈습니다. 홀더에서 배터리를 꺼냈습니다. 다이슨 INR20700A라고 쓰여 있고 용량은 적혀 있지 않으나 케이스에 2800mAh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배터리의 데이터 시트를 찾아보니 최대 연속방전 전류값이 35A의 고방전 배터리입니다.
회로에 있는 별나사를 풀고 회로를 떼어내겠습니다. 현재 보유 중인 배터리 중에 연속 방전 전류량이 비슷한 배터리는 30A의 2부 25P 배터리입니다. 용량은 조금 작지만 이 배터리로 리필을 하겠습니다. 홀더보다 배터리의 직경이 작습니다. 이런저런 시도 끝에 고발포 스펀지 테이프를 길게 잘라 세 군데를 붙여 넣는 방법이 가장 좋았습니다. 배터리를 넣었고요. 홀더 끝단에 배터리 끝을 맞추어 넣었습니다. 절연링을 붙이지 않고 배터리를 넣어 지금 붙여주겠습니다. 스포 정접하기 전에 구겨진 니켈 플레이트를 펴주겠습니다. 니켈 플레이트를 이렇게 배터리에 밀착시켰고요. 회로가 잠기지 않도록 B-부터 전압이 높아지는 순으로 스폿을 치겠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스폿 용접이 되지 않습니다. 스폿 타임을 아무리 올려도 용접이 되지 않습니다. 구글링을 해보니 니켈 도금을 한 구리 플레이트라 일반 스폿 용접기로는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생각 끝에 배터리에는 0.2T 니켈 플레이트를 두 겹으로 스폿을 치고 기존 구리 플레이트는 납땜으로 연결을 시도해 봅니다. 이것 또한 쉽지는 않습니다. 회로 연결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누더기가 됐지만 나름 튼튼하게 연결했습니다. 배터리 교체가 끝났고 회로의 상태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회로 끝부분 검정색 부품에 자석을 댔을 때 파란불이 들어오면 회로가 정상이고 빨간불이 들어오면 회로가 잠긴 것이라고 합니다. 파란불이 들어오는 것을 보니 회로가 잠기지 않았습니다. 조립을 하겠습니다. 작업 도중 떨어졌던 충전잭 연결선을 연결합니다. 이 선은 처음부터 떼어놓고 작업하는 것이 편했겠습니다. 찍어놨던 사진을 보면서 조립을 합니다. 조립이 끝났습니다. 청소기에 장착하고 작동을 해보겠습니다. 일반 모드와 맥스 모드에서 모두 작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노후된 배터리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청소기에서 적출한 배터리를 충전하고 10A 방전량으로 방전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테스트 결과 방전량이 1259mAh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다이슨 V8 청소기의 배터리 리필 작업을 해봤습니다. 대용량 배터리로 교체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리필 전보다 사용시간이 대폭 늘어난 것에 만족하고 차후 교체할 때는 고방전 대용량 배터리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